언니하고 이런 데는 처음 온다. 진짜다. 근데 이런 데 오니까 참 좋다. 언니 덕분에 오늘 좋은 거 많이 보고. 그래 말이야. 모처럼 팔도 작은 거 보고. 자주 오면서 이제 살아야지 뭐. 동네 커피숍만 다니지 말고. 글쎄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내경성 왔을 때 얼마나 실망을 했겠어. 이런 것도 못 보고 그땐 죽을 줄 알았어, 나 진짜. 얘 못 걸으면 어떡하냐, 못 오지. 언니가 내경성 있다는 거를 내가 사진 찍으러 갔는데 수단 내서 연락이 와서 병원 갔다 그래서 맨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어. 옛날에 그 내경성이 앓고 나서 언니 영국했을 적에. 금방 1년 만에. 그 용기, 그. 해서 이겨내겠다는 그거 정말 우리 앉아서 다 울었잖아. 나는 왜냐면 그때 내가 할 수 있나 한번 해보자는 그런 걸 시작을 했는데 그 역할이 맨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그냥 소리 지르고 내가 다 하는 거더라고. 그렇지 모르고 했는데 한 달 동안 하는데 나 그때 죽는 줄 알았어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 말은 잘 안 나오지 이쪽 몸은 잘 안 움직여지지. 나 정말 가지 한 달에 이제 다 지나갔으면 이제 좋은 날만 왔지. 요새는 괜찮지? 그럼 안 아프지? 조금 이제 이렇게 세 번 넘어졌잖아. 그러니까 뼈에 금이 가서 그래? 아무것도 안 돼. 너무 넘어져서 금이 갔기 때문에 이제는 그 노이로저야. 내가 막 무서워 걷는 게. 그러니까 언니가 너무 많이 아픈 거를 많이 겪어서 형부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지. 언니 아팠지. 엄마 그 전에 돌아가셨지. 이제 어머니는 연세가 있어서 아니, 가신 근데 거고. 그게 다 겹쳤어 나한테. 쫙쫙쫙쫙. 꼭 그렇더라고. 좋은 일도 겹치고 나쁜 일도 겹치는데 좋은 일이 많이 겹칠 때 조심해야 되더라고. 너는 근데 요새 아픈 데가 어디 있니? 허리 협착증. 그리고 자꾸 이제 몸이 이렇게 힘들어, 언니. 나이가 먹어서. 아, 이게 나이구나. 언니 앞에서 그렇게 힘들다는 얘기 하지 말아라. 하기는 그래. 60이 넘으면은 병이 한 가지씩 오는데, 그들은 협잡증이나 다행인 줄 알아. 그러니까 자기 건강은 자기가 챙겨야 돼. 잘하고 자기 몸을 살아낼 줄 알아야 돼. 난 그걸 배웠어. 와, 뭐 맛있는 거 왔다. 잘 먹을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 맛있더라. 국물이, 네. 국물이 참 맛이 맛있더라. 아이고, 맛있겠다. 그치? 저런 건 진짜 국물이 맛있죠. 사실 건더기보다 국물이야. 그렇죠. 대단하다, 얘. 그치? 이거 넣고. 이 국물이 어쩌다 보면. 저기다 싸먹으니까 맛있더라고. 예. 네. 언니도 요리 잘하잖아. 요새는 음식하기 싫어. 옛날에는 형부도 계시고 또 형부가 해주면 또 맛있게 잘 드시니까 막 그 할 기분이 났었잖아. 근데 지금은 나 혼자 해먹을 생각하면은 절대 하기 싫어. 그래, 사먹는 게 나아. 신나더라고. 근데 단지 보게 가는 거는 그래도 움직여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식당 하면서 애들하고 같이 못 있고 그때 참 별로 많이 속상했지. 아침에 새벽에 나는 시장에 가야 되잖아. 그럼 형부는 애들 태우고 학교에 가고. 시장 갔다가 너무너무 잠이 오는 거야. 그러면 장 봐가지고 다 실어놓고 앞에 앉아서 일단 자. 어그머니나 어머 8시가 넘었네 빨리 가게로 가야지. 그래서 식당으로 와. 그러면 이제 3시부터 6시까지 블랙타임이잖아. 그러면 내가 이제 애들 데리러 가는 거야. 참 그때가 그래도 좋지 않았어? 힘들었지만은 애들하고 같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추억이야. 그거밖에 추억이 없어. 언니는 왜 애들 그냥 미국에 가서 애들하고 있으면 더 좋지 않아? 아니야. 혼자 손녀들하고? 아니야. 나는 없어서 혼자인데? 아니야. 너 몰라서 그래. 난 지금 나 혼자 하는 게 행복해. 이제 걔네들 식장 가서 지네 삶이 있잖아. 자식들 지네 삶이 있고 나는 또 내가 여기 삶이 있잖아. 근데 내가 만약에 전업주부였다면 어쩌면 내가 따라갈지도 몰라. 근데 나는 사회생활 하는 여자이기 때문에 내가 일할 때까지 난 여기서 살고 싶어. 그냥.